오바람의 이름의 뜻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. 다이빙으로 제가 꿈을 꿨었고, 다이빙으로 제 인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이빙 자체가 제 자신인 것 같아요. 도쿄올림픽에서 들었던 생각은 그냥 몸에 맡기자,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2020년이죠 그때 대회가 열렸어야 되는데 못 열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훈련을 많이 못 했어요. 그래서 엄청 많이 했어요, 훈련을 할 수 있을 때. 때마침 대회 결과도 좋게 나와서 뿌듯함이 있었어요, 저는. 네. 다이빙 하기 직전에는 뭐 말 그대로 일단 생각이 없어요. 네. 큰 생각을 하지 말자, 약간. 뛰어내린 직후에 이제 생각이 많아지죠. 제가 어떻게 했는지 입수 직후에 바로 다 알아차리는 것 같아요. 감각에 맡기는 편이에요, 저는. 물론 생각은 하지만 깊게 파고들러 가려고 하지 않으려고 해요. 네. 대회가 한 2, 3개월 남은 상태에서는 100번 넘게 뛰는 것 같아요. 그냥 계단 올라가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고, 네. 물기 닦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에요, 저희는. 뭐가 힘드냐, 약간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물이라서 안 아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. 근데 기본적으로 물에서 하는 운동이 되게 힘들고요, 체력적으로. 그리고 한 번 한 번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, 정신적으로도 그렇고. 왜냐하면 다이빙 자체가 극한의 약간 신체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체에 무리가 많이 가는 것 같아요, 다이빙이. 진짜 심하게 다치면 보드에 부딪히는 거. 저도 실제로 대회 때 여기 팔을 부딪혀가지고 부러지는 경험이 있었는데, 네. 바로 여기서. 네. 바로 여기서 물에서 잘못 떨어지면 피부도 찢어지고 멍도 심하게 들고 피를 토하는 선수도 봤었고, 실제로 그런 경험들 때문에 그만두는 선수들도 몇 있었고요. 저는 지난 일은 생각하지 않는 편이라서 앞으로 더 잘해야지,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한국 최초 4위라고 맞긴 하지만 저는 최초라는 타이틀이 솔직히 아직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. 왜냐하면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꿈꿨던 올림픽 메달을 따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메달을 따야지 저는 약간 최초라는 타이틀이 저희 맞는 거구나, 만족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, 아직까지. 네. 이번 올림픽 출전하면서 좀 변한 점은 확신이 생겼어. 다음 올림픽 때는 무조건 메달 딸 수 있겠다. 그래서 좀 이번 도쿄올림픽이 저한테 발판이 되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런 대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. 네. 오바람의 이름의 뜻은 부모님이 지어주셨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?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, 저는. 네. 제가 왜 다이빙을 하냐면 다이빙으로 제가 꿈을 꿨었고 다이빙으로 제 인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이빙 자체가 제 자신인 것 같아요. 네. 저는 진짜 다이빙에서는 뭐 재능 있고 막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고, 그렇지만 저는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진짜 밑에서부터 올라왔거든요. 예선 통과만 했으면 좋겠다, 약간 이런 시절도 있었고, 그리고 결승 진출에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 파리올림픽에서 무조건 메달 딸 수 있을 거고 딸 거니까 다이빙에 많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다이빙 국가대표 우아람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